이거는 푸드롱 선수가 결승전에서 1세트 마지막 15점째 이걸 쳐서 세트를 가져갔습니다. 아, 리버스네요. 리버스. 이런 리버스를 칠때 어떤 생각으로 쳐야 될까? 일단 이쪽에 와서 득점이 되려면 역회전인 상태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. 요 정도 가야 되겠네요.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코너에서 여기를 향해서 역회전으로 치면 코너로 가는데 코너 위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고 이것보다 좀 위에 도착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런 리버스를 칠때 당점이 상단이냐 하단이냐에 따라서 도착점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쳐야 될것 같습니다. 상단으로 쳤을 때 왜,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상단으로 치면 여기서 이렇게 휘어 들어가면서 길어지고 하단으로 주면 여기서 이렇게 끌리면서 짧아집니다. 아, 그래서 저는 이 방향에서는 상단, 뭐 중단 또는 상단으로 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2분의 1보다도 좀 얇은, 8분의 3보다도 좀 얇아야 될것 같은데. 지금 공이 뻑뻑한 공이라 득점이 됐네요. 미끄러운 공 같았으면 이쪽으로 길게 빠졌을 것 같은데. 운이 좋았습니다. 질 떨어지는 놈들하고 내가 세상을 같이 살 사람이 아니다. 질 떨어지면 딴데 가서 놀아라. 재수를 맞았네요.